안녕하세요. 치킨집 1일 알바생. 이렇게 천천히 하면 원래 안 되겠지? 많이들 날리고 하세요. 잘생겼네. 몇 년? 거의 10년 만에 알바네. 8시네. 아, 네. 앞으로 남은 시간은? 앞으로 마감까지 8시간이 남았습니다. 야, 치킨 먹어라. 이렇게 하면 되죠. 일단 주문을 찍어요. 왜 그걸 하겠다고 하죠? 진짜 맛있어. 내가 차에 저기 저 신랑이고요. 네, 이분은 택배하시고요. 저는 마트에서 일합니다. 이게 월급 잘 안 올라요. 근데 세금 많이 오르죠? 물가도 많이 오르고.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손님이 없어요. 그럴 때 우리는 지인이잖아. 그러면은 다른 데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. 자주 오지를 못해요. 그래서 미안해서 인터뷰 하는 거예요. 각자의 직업은 다르지만은 서로 이렇게 딱 도와주려고 하는 문화는 아주 많이 형성돼 있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. 진짜 어때요? 오. 학교가 바에서 알바할 때 썼던 스킬. 얼마나 했다. 아니, 설거지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. 내일 몸살 걸릴 것 같아. 아, 저는 대학원생인데요. 이제 학업이 힘들 때마다 집 앞에서 혼자 맥주 먹고 들어가는 이게 시끌벅적하지 않고 혼자 먹어도 눈치 없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. BBQ 이런 데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비싸져서 치킨 하나 먹기에도 혼자 먹는 건데.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끼리 치킨집 하나 하자고. 또 닭뼈는 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니까요. 솔직히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바쁘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피곤해. 아쉽다. 손님이 더 있었어야 돼. 끝! 깨끗합니다.